저희가 궁금했던 건 러브 스토리였거든요. 두 분의 러브 스토리. 아 진짜 그걸 우리 어디서 만났어요? 없잖아요. 어디서? 타워라고. 아니 첫 인상을 수홍이 형님한테 물어봤더니 차가우셨다고 했는데. 아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예, 다 까놓고 얘기해요. 역할을 쓰는 거야? 왜? 어? 뭐야? 어? 왜? 뭐라고 그랬지? 기억이 다르구나, 주문이. 다르다고? 아까 그 연애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후배로 같이 그 우연찮게 본 친구예요. 근데 나는 그때 되게 쌀쌀 맞았거든, 우리 와이프가. 그리고 내가 나쁜 인상이 아니니까 보통 나한테 먼저 말을 걸거나 무슨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얌전히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그냥 이렇게 웃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 모습이 왠지 계속 기억에 남길래 내가 그 동생한테 네 여자친구 그 같이 그 옆에 있었던 그 친구 좀 다음에 같이 밥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났죠. 내 와이프를 만나고 그러니까 한참 되고 나서 내 와이프가 마음을 열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내 와이프가 마음을 안 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나 기사 노릇했어요. 기사 노릇. 진짜 계속 만나면 집에만 데려다주고 뭐 차 한잔 같이 마시지도 않고 그냥 나 진짜 집에 돌아올 때는 다시는 연락 안 하잖아. 다시는 내가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랬는데 또 생각이 나서 또 기사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첫눈에 반하신 것 같은데요. 끌린 거지. 나도 모르게. 매력이 빠지셨어. 빠지지 않고서 남자 저렇게 못해요. 저거 1년. 그게 1년. 네, 거의. 아 진짜. 나는 혼자 사귄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프는 마음을 안 열었어요. 형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물어보세요. 나도 궁금해. 나도 궁금해. 진짜. 아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예, 다 까놓고 얘기해요. 잘 못 봤어요. 그래서는 그렇게 막 관심 있게 보질 않아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죠, 사실. 아예 안중에 없었구나. 형이 형 있는 줄 몰랐다. 네, 잘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냥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좀 그랬는데 전혀 제가 되게 차가웠대요. 오빠 말로는 그때 너무 차가웠는데 이제 그 넷이서 만나니까 제가 웃으니까 아닌가? 차가운 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쵸? 웃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 자리를 왜 나가셨어요? 넷이서 만나는 자리를. 언니가 그 나가 밥 먹자고 해서 나갔죠 뭐 저는. 나오시는지 모르고? 나 몰랐어요 진짜. 근데 나와서 보니까 괜찮았죠 나도. 솔직히 얘기해. 정말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자. 솔직히 얘기하면은 상처 받으실까봐 제가. 그러면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고. 하지 말래. 처음에는 방송을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잘생기잖아요. 그때가 27살이었나? 그때 한참 이제 좀 인기 많을 나이 그때 이게 보게 돼가지고 딱히 관심이 없었던 건 사실이었죠. 처음에는. 네. 그냥 아저씨인 거지 연예인 아저씨. 그치. 아 너도 마찬가지지. 네 와이프도 뭐 나만 그래. 네. 그래서 내가 언제 좀 아니 너무 사람이 순박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아는 연예인이란 이미지는 아닌데. 잘 속였네. 잘 속였대요. 이게 들려? 왜
왜 저렇게 순수하고 맑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엔 그래서 연기인 줄 알았어요. 연기. 어. 아, 그러니까 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연기. 그렇죠. 마음을 안 줬죠. 거의 1년간 그냥 아는 사이로만 있었고 이제 졸업을 늦게 해가지고 대학 졸업을 늦게 해가지고 학교 끝나고 뭐 저는 이제 학원 강사 일도 하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 끝나고 이러면 또 이제 저를 데려다 주고 밤에 뭐 공부하다가 끝나면 또 집에 데려다 주고 근데 저는 이제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나야 돼서 밥도 못 먹고 그냥 빠빠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서운하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서운했었다. 왜 그렇게 그냥 가셨어요? 이때 다음 날 때문에? 다음 일정 때문에? 그때는 막 그렇게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관심이 있었으면 사실 그냥 다음날 잠 안 자시고 약간 그렇죠. 거의 날 새죠. 그냥 그런 사람으로 알았지 뭐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참 시간이 답이라고 이게 1년 가까이 그렇게까지 하니까 어? 진심인가? 근데 제가 또 그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2019년도 말 정도에 이제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저한테 좀 힘을 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제 모든 그 주변 사람 중에 그리고 한결같이 마음을 표현하고 그때부터 약간 어? 믿어도 되겠다. 어? 진심인 것 같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어려울 때 유일하게 좀 응원이 됐던 사람이어서 그때부터 만나게 됐죠. 네, 진지하게 나도 생각해볼까? 나도 마음을 열어볼까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이제 답변을 열심히 해주기 시작했고 그렇죠. 밥도 먹고 밥도 같이 먹고 오래 걸렸죠. 진짜 근데 만나고 나니까 어땠어요 내가? 아 진심이더라고요. 제가 마음 열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만나셨는지 분이신데 그래도 어떻게 만났냐면 제 인생은 도라에몽을 좋아하는 심영탁이 세상에 알려진 것과 그 이전과 이 두 갈래로 딱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 이전 그치. 후로 이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저기 출연하고 일본의 아키하바라에 촬영을 가는 계기가 생겼어요. 아키하바라에 파리에서 하는 건담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들어갔죠.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데 촬영하는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 총괄 책임자 분만 눈이 가는 거예요. 아 그분이? 그분이 여자친구예요 지금 여자친구? 네. 와. 와 진짜 운명이다. 서요? 아니요. 어? 어머 뭐 하시는 거죠 두 분? 여자. 그래서 계속 보다가 둘만의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와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의 잘생긴 배우다. 이케맨 하이유 강꼬꾸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근데 와 너무 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 제가 고3 때 태어나셨으니까 진짜? 그러시구나. 근데 18살. 아 저렇게 따지면은 두 분은 대학교 4학년 때 태어난 거야? 대학교 4학년 때. 아니 군대 있을 때 태어난 거야? 그 정도는 아니야. 제대한 다음에. 제대한 재수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야. 진짜 용기 냈어요. 정말 용기 냈고 제가 그분한테 그런 첫 만남 때 그때 촬영할 때는 정신 없으니까 첫 만남 때 다시 딱 보고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거 아마 제 인생에 당연히 처음이고 마지막이겠죠. 그래서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가서 이제 메시지를 잘 잤어요. 한국 돌아가셔서. 네, 점심 먹었어요. 잘 자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남겼죠.
남겼는데 읽고 답장을 안 하더라고. 계속 네? 사라지지 않아. 계속 답장을 안 해요. 저는 근데 그걸 계속 꾸준히 보냈고. 그런 게 있네. 당신 보러 일본 가고 싶다고. 완전 적극적이야. 일본을. 처음 가보는, 혼자 가보는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처음 가본 건 이게 처음이었어요. 용기 냈죠. 이제 그때부터 막 공부한 거예요. 어디서 내려서, 어디서 뭘 타고 딱 갔죠. 가서 이제 막 기다리고 있는데 걸어오는데 저기서 진짜 걸어오는데 빛이 이야 여기도 만만치 않네. 진짜 사랑꾼이다. 아,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 첫 만남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어머. 그 순간에? 저에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한국에 오세요. 한국에 오세요. 근데 프로포즈나 다름없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오신. 예예예. 예, 예. 사실 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좋은, 진짜 좋은 회사예요. 결심 내리고 회사 관두더라고요. 진짜? 딱 관두고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어학당에서 그때까지도 한국어 한마디도 못했어요. 대단하지. 한국을 저 때문에 처음 와봤으니까. 우와, 진짜? 두 분의 대화는 어떻게 하세요? 거의 뭐 행동. 그리고 일본어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사야한테. 그래서 이마스 대화 아리마센 데시다 마마 이런. 어떻게 배웠어요? 유튜브로? 그 뭐야, 화이트보드 다 두고 사야가 써주고 계속 일본어 공부하거든요. 거의 맞다시피 하면서. 거기다가 약간의 서툰 언어의 약간 장벽도 있고. 진짜 웃겨. 그런 거 역사 벌어지는. 저번에는 차 운전하다가 개 초보를 본 거야. 뭐야? 개가 뭐야? 이러더라고요. 멍멍이냐고. 아니 아니, 그 개가 아니라 이 지방 초보?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표현을 그렇게 해줬더니 그럼 씨 아 진짜? 원래 육부터 배웠잖아. 또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 좋아 크림 크리기를 좋아해서 그 자나카 회사 일본에서 다니고 있었어요. 심씨랑 만나고 그 결정하고 뭐지? 맞아요. 그 회사를 그만. 심씨가 한국에 오라고 했을 때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죠. 이야~ 진짜 큰 결심하셨네. 와, 그거 보통 결정 아닌데. 진짜. 너무 예뻐. 이게 일할 때 모습이시구나. 아, 저랬었어. 너무 예쁘다. 어머, 귀여워. 어머, 메이크업 하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약간 토끼상이야. 그치? 배우 같아, 진짜. 맞아요. 그 심영탁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첫 인상. 뭔가 그 가볍게 인사하고 바로 촬영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모습만 봤어요. 그때는 그 키가 큰 도둑처럼. 왜 도둑이야? 네, 그날에 심우 씨가 그 까만색 모자나 까만색 바지 입고 그냥 키가 커서. 그래서 뭐 도둑? 분위기 한 좀 와, 첫 인상이 그랬구나. 그 까만색 모자나 까만색 오. 아, 그렇네. 그렇네. 진짜네. 강도 같지요. 그러네요. 다시 가볍게 인사할 때 드디어 얼굴을 봤어요. 그때 인사는 뭐 눈이 반짝반짝 하고 있고 피부도 예쁘고. 아, 한국 배우구나 라고 느꼈어요. 사야가 그러는 그 반짝반짝 눈이 있잖아. 이런 척. 첫눈에 반하는. 어머나! 반짝반짝. 느낌 뭔지 알겠다.
맛있어. 추우니까. 맛있어. 추우니까. 아까도 맛있어 먹고 나왔는데. 맛있다. 괜찮아? 싱거워? 너무 맛있어요. 괜찮아? 온몸이 녹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진짜 진짜 맛있게 드시네. 고개 들고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계속 먹기만 하라. 어머, 추웠다가 또 맞아. 따뜻한 우동 먹으면 얼마나 이게 맛있을 거야.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매번 새로워요. 아직까지도. 아, 그리고 맛이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맛집 같은 데를 좋아해가지고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어머니 음식은 그냥 이렇게 있어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좀 감동이 있어요. 아니 말을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하냐고. 우리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여기 와서 아침 먹고 낮잠 자고 점심 먹고 그랬던 거 기억나? 네. 낮잠까지요? 아버님이 그때 늦게 오셨나 보죠? 네. 어, 낮잠도 자고? 여기 내가 처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게 그때가 처음이었네. 어 맞아. 그때 제가 거실에서 잠이 든 거예요. 꼴면서 자던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불을 다 끄고 들어가셨어요. 예, 예, 예. 그게 되게 일어나 봤더니 딱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났더니 엄마가 점심 먹어야지? 어, 그래가지고. 맞아. 그래서 그때 되게 감사했지. 어머니가 되게 편하게 해주세요. 되게 그냥 늘 같이 있던 사람인 것처럼 되게 편안하게 아, 해주셔서. 우리 장모님 보고 싶다. 매주 보고 싶어요. 저번에 누구였죠? 그때 장인어른. 장인어른이었어요? 우리 장모님 보고 싶네요. 역시 사위 사람은 장모님이라. 제가 벌써 그런 걸 좀 느껴요. 네, 벌써. 아직 그런 거 느끼면 안 되는데. 근데 어머님이 처음부터 집에 오라고 하셨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아, 한 번 예전에 둘이서 이제 아 이것도 뭐? 왜요 왜요? 둘이서 이제 아 이것도 뭐? 저희가 몰래 여자친구 수민이가 집이 비었다고 집이 비었다고 아이 아 진짜 갑자기 어머니가 어디 나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와보라고. 아이 어? 왜? 아니 어머니 옆에 계신데 나 다 듣고 있다. 감독님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아니야. 어머니도 모르시냐.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한 10분? 10분? 20분 있었나? 저 도어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둘이서 이렇게 얼었어요. 진짜 어떻게 도망도 못 가고 악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아직도 식은땀 나려고 그래. 난 만약에 아빠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도 했고 엄마여도 그치. 이 모습을 보면 놀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지. 우리가 뭘 하고 있었던 건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 그냥 TV 보고 있었어. TV 보고 있다가 이제. 아, 나 대낮이었어요. 대낮이었어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우리가 이 부연 설명을 하니까 더 이상이니까 그 설명하지 말자. 근데 이제 어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수민이한테 그때 어머 이제 남자를 끌어들여? 이랬어요. 남자를 끌어들여 이렇게. 아니야 웃었어. 아, 웃었어. 어머 이제 남자를 끌어들여 집에. 그리고 내가 남자 아닌데 트로트 가수인데 이랬더니 엄마가 그러면 오케이 이랬어. 아 근데 긴장하고 그 얘기하니까 나 지금 땀 나. 먹었어? 아니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어머니 저희 처음에 언혁 씨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어떠셨어요 어머니? 그래서 남자를 끌어들여? 왜 남자를 끌어들여? 그랬지. 정말 이렇게 해야죠. 나는 뭐 왜냐면 이제 나이도 수민이가 이제 결혼할 생각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나이니까 엄마들은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나이가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리고 사전 정보 다 알고 있었고. 응, 사전 정보 알고 있었고. 처음에 저랑 어머니랑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네, 기억나세요? 안 나지. 안 나세요? 응. 진짜로? 이 얘기를 되게 여러 번 해. 어떻게 했는데? 왜냐면 되게 충격적이고 자극적이어서. 네? 기대. 여자친구 어머님하고 남자친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좀 서로 되게 서먹하고 좀 어색하고 그런데 처음에 어머니가 저한테 안녕? 이렇게 대부분 형이구나 그래 반가워 되게 격식 있게 하잖아. 아 어머니가 나를 편하게 해주시려고 약간 그렇게. 엄마가 유난히 좀 친구 같은 우리 세대랑 잘 맞지.